자, 지금부터 승희쌤의 영상 수업 프리미어로 화면을 전환하는 효과로 인트로나 아우트로에 쓸 수 있는 장면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완성되고자 하는 모습은요. 자, 여기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다가 짠 나오는 요 인트로 장면. 그리고 두 번째 시퀀스는 화면이 전환되고 짠짠짠 이렇게 나오는 아우트로 장면,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준비를 위해서 뉴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만들게요. 저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에 인트로 해서 제가 하나 설정을 했고요. 자, 작업하고자 하는 크기는 1920x1080, 즉 FHD 해상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리사의 1080p에 맞춰서 해볼게요. 1080p 29.97 프레임 레이트를 시퀀스로 준비해 볼게요. 오케이. 자, 화면이 이렇게 떴고요. 필요한 소스들을 임포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몇 장 임포트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저는 사진 형태로 몇 개를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필요한 사진을 좀 임포트를 했습니다. 아, 저는 1920x1080 시퀀스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준비하실 때도 같은 1920x1080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에 트랜지션을 사용할 소스도 임포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때 매트 소스를 열기해서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시작해보죠. 뉴 시퀀스 하나 만들어진 데에 컬러 매트로 흰 종이를 하나 준비합니다. 자, 흰 종이 오케이. 자, 흰 종이 얘를 비디오 1에다가 배치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좀 아까 알록달록하니 예쁜 종이가 화면에 준비가 됐었거든요. 램프 효과 주려고 그래요. 이펙트 패널에 가서 램프라고 검색해 볼게요. 자, 제너레이트에 있는 램프를 줍니다. 이때 램프 글자를 콕 찍어 주게 되면 시작과 끝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작의 위치, 끝의 위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자, 램프 글자를 눌러서 여기 십자 모양을 이렇게 해서 약간 대각선 형태가 되도록 잡아보고요. 색깔을 자, 여기 있는 컬러 상자를 클릭하셔서 원하는 컬러를 잡아주십니다. 저는 좀 약간 이런 컬러로 이번에는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이게 색상의 위치를 다르게 배치를 해주면 이렇게 대각선의 모양도 조금 달라지고요. 자, 이렇게 컬러를 배치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진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사진을 자,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점차 나타나게 하는 트랜지션 효과로 자, 매트 1 영상은요. 어떤 영상이냐면 까만 화면에 흰 종이가 짠 하고 내려오는 영상입니다. 매트 2를 여기 비디오 3 트랙에 가져올게요. 그리고 영상이 사진의 길이는 매트 영상에 맞춰주고요. 이 사진의 효과를 주는데 트랙 매트라고 하는 효과를 줄 겁니다. 검색해 볼게요. 트랙이라고 해서 트랙 매트를 넣어줍니다. 이때 바로 위에 영상 비디오 3에 매치시키겠다. 자, 영상을 보게 되면 사진이 흰색 부분에만 나타나시는 거죠. 자, 이어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타나고자 하는 사진을 비디오 포트랙에 이 빈 공간에 가져오면 배치가 되고요. 매트 시키고자 하는 영상을 비디오 5 트랙에 가져오셔서 길이를 맞춰줄게요. 자, 얘도 트랙 매트 효과를 줍니다. 트랙 매트. 자, 어디다 매치시키냐면 바로 위에 있는 트랙에 자, 매치시켰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사진 떨어지고 거꾸로 왼쪽에서 올라가는, 왜냐면 매트 2 영상이 바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영상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엔 사진 전체가 다시 보이도록 해볼까요? 아래에 컬러 매트를 Alt키를 눌러서 위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냥 저기 그레디언트 되어 있는 종이 모습이죠. 자, 여기에 매트 3 영상 가져올게요. 영상 길이 맞춰주고요. 매트 3은 어떤 영상이냐면 잠깐 시간 차에 의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흰 종이가 나타나는 영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트랙 매트를 적용을 하죠. 자, 비디오 6 트랙에 트랙 매트. 어느 비디오를? 비디오 7을. 자, 완성 영상은 사진 나오고 나오고 쫙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 텍스트를 하나 배치를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트랜지션 효과가 완성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배치해서 여러분의 채널을 나타내는 인트로에 타이틀을 넣어주면 더 좋겠는데요. 제가 재빠르게 타이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쓰고 싶은 타이틀을 써주십니다. 자, 글자를 좀 한글은 늦게 나옵니다. 자, 제가 텍스트를 이렇게 썼고요. 뭐 글꼴은 사실 제가 미리 지정을 해놨던 거라 자,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약간 보기 좋게 가운데 정렬, 그리고 왼쪽 오른쪽도 수평을 잘 맞췄습니다. 네, 좋아요. 요거를 영상에 한번 배치해 볼까요? 자, 오케이. 자, 텍스트를 원하는 시간대에 가져왔습니다. 그 텍스트만 텍스트를 그냥 가져와도 뭐 나쁘진 않지만 쿵 떨어지게 스케일을 좀 한번 조절해 볼까요? 한 5초 상간의 스케일을 쿵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텍스트 쓴 트랙을 선택 잡으시고요. 자,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모션에 가서 5초 뒤에 스케일의 스톱워치 시작 위치에 가서 스케일을 끝까지 키웠습니다. 자, 이때 여기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두 번째 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지 인 앞부분을 빠르게 하겠다. 그 다음에 키에 이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보내면 얘는 크기가 엄청 크다가 훅 작아지는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훅 떨어지는 이런 영상이 됐고요. 자, 여기에 저는 렉탱글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글자가 훅 떨어지고 나서 렉탱글이 움직여지는 이런 모습도 한번 작업을 해보면 렉탱글이 이렇게 둘러집니다. 이때 영상의 뭐 길이를 한 5초 정도에 맞춰서 이제 렉탱글 정도의 길이에 맞춰서 배경까지도 길이가 맞춰져야 자, 전체를 봤을 때 사진 보이고 화면 나오고 텍스트가 퉁 떨어지는 뭐 이러한 인트로 장면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씬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퀀스 똑같이 아까처럼 뉴 시퀀스 1080p 29.97 프레임 레이트로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아까 만들었던 여기 화이트 종이가 그레디언트가 좀 예뻤어요. 요거 좀 가져가 볼게요. 자, 컨트롤 C 해서 레이어를 복사하시고, 즉 비디오 트랙에 있는 영상 소스 클립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시퀀스 2에 컨트롤 V 해주면 얘가 그대로 어떤 효과가 오냐면 그레디언트 램프 적용된 효과가 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종이가 쿵 떨어지는 것부터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매트 4는 어떤 소스냐면요, 얘가 쿵 떨어지는 이런 소스예요. 자, 매트 4를 배치해 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화이트 매트 여기에 트랙 매트 키를 넣어주죠. 바로 위에 있는 비디오요, 즉 비디오 2에 매치시키겠다 라고 하면 쿵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됐고요. 자, 요거를 10프레임 상간으로 살짝씩 차이를 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 10프레임 뒤에다가 이번에는 내가 나타나길 원하는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가져온 사진도 여기. 영상은 똑같은 영상으로 매치를 시킬게요. 시간 차이를 주는 거죠. Alt키를 눌러서 그 위에다가 배치합니다. 자, 사진에도 어떤 효과냐면 트랙 매트 키가 들어가죠. 트랙 매트 키. 자, 바로 위에 있는 트랙, 비디오 사이에 맞췄어요. 자, 모습을 살펴보면요. 종이 떨어지고 사진 떨어지게. 자, 이어서 10프레임 뒤에. 10프레임 뒤에 또 해볼까요? 자, 컬러 매트, 이 컬러를 Alt키를 눌러서 복사해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에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떨어지는 매트 영상입니다. 바로 매트 5번. 자, 플레이를 해보면 반대쪽에서 떨어지는 이런 영상이에요. 자, 그래서 매트 5번을 갖다 넣겠습니다. 자, 컬러 매트 이 종이에 똑같이 트랙 매트 효과 주는 거죠. 트랙 매트 바로 위에 영상 비디오 6에 맞추겠다 라고 하면 이쪽으로 반대로 종이가 떨어졌어요. 자, 똑같이 10프레임 뒤에. 자, 이번에는 종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진을 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가져오고요. 영상은 어떤 영상이죠? 여기 매트 5번 영상을 Alt키를 눌러 복사. 사진에 바로 트랙 매트 효과 주죠. 트랙 매트 위에 있는 트랙 비디오 8 트랙으로. 자, 그럼 다시 영상을 보면요. 종이 떨어지고 사진 떨어지고 종이 떨어지고 사진 떨어지게. 자, 이제 쿵쿵쿵 하면서 사진이 원하는 게 나타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길 원하는 사진을 배치를 해보고요. 자, 스케일부터 조절해 봅니다. 5프레임 뒤에 가서요. 1초 15프레임. 저는 요 시간에 왔습니다. 모션을 열고 스케일의 스토어치 시작 위치로 가서 스케일을 120%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점점 확대되고요. 두 번째 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지 인. 이건 아까 반복했던 부분이죠. 자, 이 동그라미를 쉬프트 키를 눌러서 옆으로 살짝 보내서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사진이 쿵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를 5프레임씩 복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6프레임씩 복사를 해볼게요. Alt키를 눌러서 복사. 그 다음에 사진은 다른 사진으로 Alt키를 눌러서 대체. Alt키를 눌러주면요. 이 효과는, 이펙트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 사진으로 대체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6프레임 상관으로 Alt키를 눌러서 사진 복사한 곳을 내가 나타나길 원하는 사진으로 Alt키를 눌러서 대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쿵쿵쿵 이러한 효과가 완성이 됐고요. 우리 아까 인트로에 사용했던 그 텍스트 나오는 효과를 네스트로 한번 묶어 가볼게요. 자, 네스트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퀀스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소스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스트. 자, 현재 시퀀스에 원하는 화면에 와서 네스트로 만들어낸 이 새로운 시퀀스 타이틀 시퀀스죠. 열을 요 뒤에다가 배치.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쿵 떨어졌는데 아, 여기에 종이가 있어야 잘 보이겠네요. 하나 위로 올리고 컬러 매트를 Alt키를 눌러서 복사. 이 복사된 곳에는 트랙 매트는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완성이 됐는데요. 자, 처음부터 한번 봐볼까요? 사진 나오고 쿵쿵쿵 텍스트. 이렇게 해서 아웃트로에 쓸 수 있는 걸 트랙 매트 소스를 활용한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